잘 안 나오죠. 예쁘게 안 나오죠. 아유, 아유. 노동량에 비해 돈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힘드세요, 그래서? 아, 즐겁죠. 즐거운데 힘들어요. 네. 저게 어떤 커피예요? 아, 이건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콜롬비아 그 뒤에 까먹었어. 아무튼 무산소 발효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팅을 해서 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커피에서 그 약간 포도 맛도 나고 또 무슨 맛이 났더라? 약간 나무 열매 그런 맛 나고 아무튼 엄청 신기한 맛이 나요. 다 드신 것 같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조금만 볶았어요. 선물을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그거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시원하게 어떻게 드세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드릴까요? 시원하게 더 맛있는데. 네, 그럼 시원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촬영하면 또 긴장이 돼가지고. 사실 카페 하면 이제 한 2-300만 원짜리 그라인더 이런 거 써야 되거든. 이건 얼마예요? 이거? 네. 비밀. 이거 그 넣는 것만 찍고. 안 돼.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과연 맞아요? 자, 먼저 뜸을 들입니다. 향이 다르지 않아요? 마스크 마스크가 너무 좋네. 커피를 아이고 아유 아까워라. 개편이 가득 담아드렸습니다. 그럼 빨대 없이 코로 한번 향 맡으면서, 아, 코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 향 맡으면서 이렇게 싹 해. 한번 드셔보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약간 와인 맛 나지 않아요? 맛이 맛이 맛인 그 아 맛이 어떠세요? 아, 진짜 포도 맛이 나고. 초콜릿 맛이랑 커피에서요? 응. 그리고 삼키고 혀를 이렇게 굴리면 그 뒷 향이 나. 그러니까 애프터가 느껴져요. 다 넘기고 혀를 좀 굴려봐요. 아, 커피인데. 팥빙수는 저희가 설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컵빙수로. 이거 진짜 이틀 전에 제가 새벽에 2시까지 컵빙수 먹으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맛은 보장된 건가요? 아, 맛있죠.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거 프리젠테로 적혀 있네. 아, 이거 또 비밀인데 이제 아이스 블렌드 그 음료 할 때 맞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연유를 조금 넣고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 조금 넣고. 사실 밀크쉐이크 만들다가 네.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거든요. 갈갈. 하고. 이건 팥이에요? 아, 팥, 팥. 팥, 팥. 제가 삶지 않았어요. 네. 제가 삶은 힘들어서. 그럼 샀나요? 아, 샀죠. 아. 쿠팡. 아, 쿠팡. 네. 쿠팡. 자, 한 반 정도. 우유 얼음을 넣고. 그럼 중간에 이렇게 팥을 쫙 팥팥 팥팥팥팥 하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팥이 보여야 되는데 아 중간에 팥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아, 이 살짝 넣어줄 수 없네요. 팥을 한 번 더 넣고 팥을 많이 평소보다 많이 원래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아 그럼요. 원래 이렇게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고 산더미 아몬드 제가 좋아하는 거 듬뿍 넣고 또 이렇게만 하는 것보단 또 진짜 통아몬드 원래도 넣으신 거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통아몬드 이렇게 섭섭하지 않게 하나 두 개 넣읍시다 원래 두 개 아 그렇죠 두 개면 뭐 배부르죠 아 이거 또 설빙이 보고 따라가겠네 아. 연기를 내어서 라떼아트를 해보겠습니다 라떼아트는 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명상을 해 집중 어 살짝 됐어요 잘 된 것 같아요 크림이랑 우유랑 5대1? 아니 1대5 크림 1 그 우유 5 이렇게 비율로 섞어서 잘 섞어주면 이게 좀 부드러워져요 엄청 고소하고 크림 때문에 포레스트 라떼는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을 넣습니다 70, 100 20만 넣고 아, 샷을 샷 여기에 로즈마리를 딱 올리면은 이제 우리 매장 시그니처인데 로즈마리가 없어서 로즈마리가 어제 시들어가지고 아몬드 라떼는 아몬드인 거 이제 티내려고 아몬드 슬라이스를 좀 넘치겠네 이 아몬드 라떼가 먹어보니까 약간 두유 맛 같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맛있어가지고. 끝. 이제 두 잔 분량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밑에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잘 안 갈렸네. 다시. 다시. 샥샥샥. 술 스무디를 샥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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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살 조금 예쁘죠? 아니 예쁜가? 예뻐졌어요. 네. 예쁜 걸로. 샥. 와. 샥 과하게. 오늘은 과하게. 샥. 근데 월요일 날 개인 때 몇 시로 갈게요?